지난 15일 사람이 있는 풍경 사진 전시회 리셉션이 뉴스코리아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뉴스코리아가 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의 리셉션에는 사람이 있는 풍경을 꾸며온 김선아 사진작가와 180여 점의 사진 속 주인공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테이프 커팅 세레모니로 시작한 뒤 전시회관으로 들어선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시장의 사진을 감상하며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민 생활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미래를 꿈꾸고 열정을 표출하며 살고 있는 한인들의 꾸밈없는 모습이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달라스 한인사회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달라스 상공인록과 백의의 천사들, 그리고 사진 앨범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달라스 한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온 김선아 작가는 이 사진들이 모여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달라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커졌는데요. 거의 뭐 인구도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땅인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참 이민 생활이 쉽지 않고 희노애락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담을 수 있었으면 좋고 그래서 타향사례하는 모든 달라스 교민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걸 전해요. 예, 타국 생활하면서 진짜 꿋꿋하게 살아가서는 모습을 저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사람이 있는 풍경 사진 전시회는 오는 12월 6일까지 3주간 뉴스코리아 강당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